서울 근교의 한 납골당. 지호야. 이곳에 넋을 놓고 오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너 혼자 어떻게 하냐, 지호야.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죽었어요. 일곱 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남자의 아들 지호.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왜 아빠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야만 했을까요? 그런데 새엄마 찾아서 복수해줄게, 지호야.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믿어. 일곱 살 지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바로 재혼한 아내 지호의 새엄마랍니다. 어떻게든 그녀를 찾아 복수를 하겠다는데요.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요.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교도소까지 다녀왔는데 이게 말이 돼요, 이게?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지호 아빠 병기 씨. 대체 아들의 죽음 뒤에 어떤 사연이 숨겨진 것일까요? 지난 7월 제작진은 한 허름한 여관 앞에서 병기 씨 누나 영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교도소에서 출감을 했어요.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. 출소한 동생에게 일어났다는 기막힌 이야기. 그가 지내고 있다는 여관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. 병기야. 병기야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떻게 하자. 병기야. 불을 켜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병기 씨. 여기저기 널브러진 술병과 쓰레기들이 악취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. 빨리 일어나봐 좀. 정신 좀 차리고. 빨리 일어나 좀. 정신 좀 차리고 좀. 한 시간 동안 아우 지금 술 먹고 그러고 있었다. 빨리 일어나. 알았어. 좀 기대고 정신 좀 차려. 아직 술 기운이 남았는지 도통 몸을 가누지 못하는 병기 씨. 누나의 손에 이끌려 화장실로 향했는데요. 선생님 술 많이 드셨어요? 잠깐만 정신 좀 차려. 예.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가 우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는데요. 그의 아들 7살 지호의 사망 신고서였습니다. 한 1년 정도 교도소에 있다가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되거든요. 나와보니까 멀쩡하던 아들이 죽어있고 집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군데간데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답답해 죽겠습니다. 갑자기 죽은 7살 아들과 사라진 새엄마. 이 기막힌 사연은 2년 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